앨범 아까 소개하실 때 사업자의 서막을 이루는 앨범이라고 이번에 뉴스가 지금 어느 정도 그 이후 다음 앨범도 계획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어떻게 올 한 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 활동이 아니라 다음 활동까지 전해져 있는 건지 좀 앞으로 계획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보통 이런 뭐 트릴러지라든가 이런 뭐 페트라고 사업자 이렇게 나오면은 세계관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. 뭐 이 파크비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연작을 내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건 약간 좀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아까 그 미안해 엄마 안무하시면서 뒤에 이렇게 덤블링에서 뛰어나오는 그 아크로바틱 안무가 있었잖아요. 근데 아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한 분이 착지를 잘못하신 것 같거든요. 그게 정상적으로 착지를 한 건지 아니면은 원래 그런 안무인 건지 실수를 한 건지 너무 아프고 보여서 궁금해서 그랬거든요.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정말 예정버린 그 개인적인 질문도 마지막까지 해주셨는데 누가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파크비의 태원입니다. 우선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. 우선 저희 앨범 작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플랜은 없지만 계속해서 앨범을 위한 음악들을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정말 좋은 모습으로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아크로바틱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친구가 조금의 실수를 하긴 했는데요. 이제 평소에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, 앞으로 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첫 무대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사실 근데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그런 실수도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. 네, 처음에 기자분들하고 또 대중분들과 상견례하는 느낌에서 나오셨으라고 좀 귀엽게 봐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기자님도 손 들어주시면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